안녕하세요. 슈퍼브레인 이상복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한번 제품 구매 후기 언박싱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요 아래에 이렇게 짚고 있는 이 물건, 이건 이제 뭐냐면은 2020년에 나온 아이맥 27인치 형입니다. 원래 이제 맥하고 같이 사진을 찍을 때는 이렇게 찍거나 아니면 이렇게 찍거나 그래야 8월 27일에 주문을 해서 9월 9일에 도착을 했는데요. 오는데 한 14일 걸렸죠. 9월 5일에 이제 중국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이제 나왔고요. DHL 배송으로 9월 9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겉에 박스도 아직 안 열었어요.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이 어딨어? 자, 겉에 박스는 이게 배송 상자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안에 보면은 멋있는 그림과 함께 흰색 상자가 들어 있겠죠. 열어 봅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손잡이가 되어 있고요. 아이맥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DHL 배송 기사님도 애플 제품이에요 이러면서 조심조심 막 이러면서 저한테 전달을 해주셨는데 저도 조심조심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아이맥 보이나요?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의자 지금 조금 뒤로 하고요. 아우 무거워. 자, 아이맥 27인치형입니다 보면은 자, 이쪽에 이제 실링 테이프가 있습니다. 이걸 잡고 열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링 테이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자, 그리고 뒤쪽은 이쪽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흐아! 네, 이쪽 그림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쁘죠? 자, 그러면은 한번 열어볼게요. 어느 쪽으로 여는 거야? 조심조심. 으쌰! 자, 조심조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열었고요. 스티로폼이 있네요. 나중에 이거 중고로 팔려면은 이런 거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일단 요거는 키보드인 것 같은데요. 조심조심 빼서. 와, 굉장히 얄쌍하네요. 앞으로 빼나? 위로 빼나? 얘를 들어 올리나? 아씨,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상자야, 빠져라 좀. 아, 이렇게 해서 스티로폼을 좌우로 빼야 됩니다. 활짝 펼치고, 이건 좌우로 해서. 네, 이렇게 꺼냈습니다. 화면에 손이 안 닿게끔 이렇게 잘 포장이 되어 있고요. 뒤에 구멍이 있어서 그 구멍을 잡고, 자, 뭐 스티로폼 박스 안에 이렇게 전원 케이블이 있습니다. 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다른 콘센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세 개 네모짜리, 동그란 거 세 개가 있고 이렇게 이제 일자 세 개가 있잖아요. 일자 세 개짜리 이런 걸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가까이. 그냥 따로 케이블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사실 깜장색 케이블을 따로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 근데 여기는 이러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본체하고 딱 맞게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살짝 여기 각도가 이렇게 꺾여져 있습니다. 각도가 꺾여져 있는 거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아마 요거하고 더 일체감이 있으려면은 요 전용 케이블을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는 깔끔하고 예쁠 것 같습니다. 스티로폼 상자는 나중에 뭐 이사할 때나 중고로 팔 때나 이럴 때 중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모습 한번. 자, 옆모습입니다. 옆모습이고, 자, 각도가 요 정도에서 요 정도 이렇게 되는데 뻑뻑한 게 아니고 이렇게 톡 하면은 그쵸? 그러니까 고정은 딱 되긴 돼요. 원하는 포지션에 고정은 되는데 살짝 너무 헐거운 것 같은데? 원래 이런가? 그래서 이걸 들었을 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 아래 스탠드가 딱 들었을 때 이런 느낌? 네. 약간 이제 힌지가 스프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게, 모멘트 밸런스를 잘 맞춰 놓은 것 같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뒤쪽에 또 실이 있습니다. 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요거를 갖다가 이제 떼어 보도록 하죠. 되게 잘 찢어지는 그런 실로도 있습니다. 그냥 툭툭 떨어져요. 자, 이걸 떼어주고요. 애플 거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걸 그대로 박스채로 그대로 보관하고 싶고 그대로 팔고 싶고 그렇죠? 살 때도, 중고로 살 때도 뭔가 이렇게 박스채로 그대로 되어 있는 거를 사고 싶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박스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해야 돼요. 뭐 생김새는 그냥 애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생김새 그대로예요. 이쪽에 헤드폰 단자가 있고 이거는 뭐 카드? 카드 슬롯인 것 같고요. USB 4개 그리고 썬더볼트 C, 타입 C 썬더볼트 2개 그리고 랜 꼽는 거, 랜 포트 하나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원 케이블을 연결을 하면은 딱 아주 예쁘게 요거하고 일체감 있게 전원 케이블 연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무엇을 할 거냐면 램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구매를 한 게 어떤 사양으로 구매를 했냐면 제가 구매한 사양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2020 iMac 이거 27인치 형이고요. i7으로 했습니다. SSD 512GB고요. 그리고 램은 기본으로 했는데 램 기본으로 하고서는 삼성 램을 64GB를 샀습니다. 32GB 두 개를 샀어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5700 XT 이걸로 이제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는 10키 있는 거 키보드 이거 변경하는 게 있거든요. 10키 있는 걸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마우스 말고 이제 트랙패드를 했습니다. 마우스는 없이 트랙패드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88만 5천원이 나왔습니다. 무슨 교육 할인이나 이런 거 없이 진행을 했고요. 388만 5천원.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삼성 램 32기가짜리를 이제 두 개를 했습니다. 30만원 정도 더해져서 결국에 이제 400만원이 넘는 420만원 가량 이렇게 이제 소비를 했는데요. 할부로 길게 그 정도의 값을 얘가 해줬으면 좋겠네요. 용도는 영상 편집 그리고 이제 취미로 로직이라든지 3차원 그래픽 디자인 이런 것도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엑스코드 옛날에 좀 하다가 말았는데 엑스코드 공부를 좀 해서 앱 개발 더 이제 진행을 해보고 그러고자 합니다. 자, 램은 제가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자, 뭐냐면은 삼성전자 DDR4 3200 그리고 32기가짜리로 용량 32기가로 했습니다. 요거 두 개를 구매를 해서 이제 64기가로 됐고요. 이게 이제 그 사양이 여기 보시면 이제 3200MHz 써 있는데 PC4 25600이에요. 물론 이제 iMac 거기 애플 홈페이지에 가면은 PC4에 21333인가 이제 그걸로 하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상관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뜯어서 이거 팔 때 나중에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거 노트북용으로 하셔야 됩니다. 노트북용으로 하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구매한 사양인데요. 27형 iMac 레티나 5K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i7입니다. i7 원래는 이제 요걸로 이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보다 이제 저는 램을 더 업그레이드를 한 거죠. 이게 아마 그 램의 모든 성능을 다 내주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요거에 맞춰서 램 성능을 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5500X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5700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5700으로 바꿨고요. 그거 이제 바꾸는 거 한번 해볼게요. 스탠다드 글래스를 나노 텍스처 이런 걸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안 했습니다. 프로세서 저 같은 경우는 i7으로 했고요. i9으로 하면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죠. 메모리는 그냥 기본으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따로 사서 장착을 할 거니까요. 그래픽카드 5700XT로 했고요. 그리고 저장장치도 그대로 했고요. 모자라는 저장장치는 제가 그냥 SD카드 같은 거를 사면서 그렇게 이제 충당을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이제 외장 하드도 쓰고요. 인터넷 어차피 우리 집 인터넷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1기가로 마우스보다는 저는 이제 매직 트랙패드로 이렇게 교체를 했고요. 그럼 한 6만원도 올라가요. 그리고 키보드 저 같은 경우는 10키가 있어야 돼요. 10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넘패드가 있는 거 뉴메리 키패드가 있는 거 한국어 요거 하면 이제 또 3만원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설치 따로 안 했고요. 그 나중에 이거는 구매해도 되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 가격이 이제 나옵니다. 8월 27일에 구매를 해서 9월 9일에 받았습니다. 애플 홈페이지에 가시거나 검색을 하시거나 그러면은 이 메모리 장착하는 그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iMac Retina 5K 27인치 2020년도 요거 메모리 사양이 지금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슬롯스가 4개고 기본 메모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 최대 128까지 장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은 32개를 샀고요. 나중에 돈 조금 더 벌면은 32개를 더 추가로 구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메모리를 장착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이걸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뒤에 까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엎어놓고 이제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엎어놓읍시다. 비닐로 지금 아직 제가 비닐을 안 떼가지고 그런데 램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비닐을 떼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전원 요거 위에 보시면은 회색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갖다 이제 눌러 주시는 건데 살짝 누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꽤 세게 눌러야 된대요. 자 세게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살짝 이게 올라오네요. 이렇게 벗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 여기 보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라고 화살표가 있어요. 그걸 바깥쪽으로 하면은 이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빼주시면 됩니다.
자, 완전히 제거를 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다시 그대로 이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아, 이거 어떻게 카메라 고정 안 되나?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새로 산 램입니다. 새로 산 램인데, 조금 이제 생김새가, 겉모습은 이제 제품마다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슬롯 요 끼는 그 사이즈하고 모양은 이제 맞아야 되겠죠? 조심스럽게 요 그대로 빼고 그 자리에 그대로 똑같은 모양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넣고 살짝 아까 힘을 줘서 이제 당겼는데 이거 넣을 때도 힘을 주나요? 예, 살짝 저도 한번 꾹꾹 눌렀습니다. 얘도 이제 빼주고, 이것도 이제 눌러서 뺀 자리에 그대로. 슬롯이 이제 4개가 있는데 이것도 뭐 순서가 있겠죠? 저 좋은 순서가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에 이제 살짝, 너무 이렇게 꽉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살짝씩 이렇게 눌러주면서 꾹꾹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거를 이제 눌러야겠죠? 눌러서, 그쵸, 딸깍 이제, 예, 됐습니다. 램은 이제 은박지에 보관을 하시면 되고요. 그대로 이것도, 뭐야, 왜안 들어가? 자, 이거는 아까 이제 처음에 분리를 할 때는 이쪽부터 이제 올라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쪽을 먼저 넣고 이렇게 하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제 생김새를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눌러서 껴주시면 되는 겁니다. 금속하고 약간 이거하고 이제 마찰, 금속끼리 마찰이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느낌은 있어요. 약간 갈리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괜찮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램 교체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전원 꼽고 켜봐야죠.